마나라는 건 언제나 편집자로부터 그런 무리한 요구를 받는 건가?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분명 내려진 주문에 제대로 된 그림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겠죠. 과연 나의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이라 뭘 그리면 좋을까? 나 그리면 되지. 포샤인이 정답이겠지. 아니 근데 포샤인은 좀 전체 이용가가 아니니까. 에이씨. 쇼코, 포샤인에 돌아가지 않겠어? 응? 시간은 아직 있어. 하지만 왠지 포샤인에 힌트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아, 알겠어요. 나도 나 하고 싶었지. 근데 이게 답이네. 오, 여기 오케이 왜 이래? 뭐냐 이거? 미안해. 괜찮아? 왜 넘어지는 거예요? 케이크에 먼지가 묻잖아. 어, 케이크? 누구 생일인가? 죄송해요. 하지만 유키 씨는 왜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단골 손님의 생일이야. 와준다니까 축하해줄까 하고. 크, 저 케이크에 투자한 적은 돈보다 수백 배를 뜯어내겠지. 정말 장사 잘하는구만. 아. 오, 역시. 후후후, 그렇지. 저 유키씨, 여기 있는 건 소금인데요. 설마 이거, 이걸 쓰진 않았죠? 어? 거짓말? 어? 케이크잖아. 짜다. 짜. 뭐야 이거 엄청 짜. 소금 썼군요. 관상으로만 쓰는 걸로. 하지만 애정은 담겨 있다고. 이 실수한 건 어쩔 수 없어. 다시 만들겠어요. 내 혈관이. 아이카도 늙었나? 혈관 타령. 그런 거로 코유키 카나 아이카 초긴급으로 만들 테니 도와줘. 벌써 딱 구도 잡고 있네. 역시 그건 아니죠. 예, 예, 그 이거죠. 제 소중한 것 여기 있었어요.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장소. 그런가요? 볼펜으로 그리는 거야? 좋은 그림이군. 그래 쇼코,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렸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내보이고 그걸 받아주는 소중한 장소와 동료 포샤인입니다. 그래 빨리 와. 이래야 돼. 어, 빨리 와야 돼. 지금 개점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요 아이카? 지금의 너 미소가 굉장히 멋져. 뭐야? 왜 퀘스트 클리어가 안 뜨지? 뭐임? 결과를 기다리자? 아이씨. 결과 기다립시다. 결과를 쟤는 좀 더 있네. 일단 유키도 레벨업 해야 되고
쓰고 기 쓰고 원장님 일단 1.5군으로 잠깐 돌려야겠어요. 1군은 좀 저기 어제 결승전 뛰어가지고 힘들고 1.5군으로다가 잠깐 뛰고 치사토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잠깐 아아 개를 써야 되는구나. 플래티넘 새로 들어오네. 아이씨 이거 얘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제 챔피언십은 이제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이걸 하려면은 얘들 레벨업을 좀 시켜야 돼서 밀리언웨어로 잠깐 때리고 이거 1.5군 이라시아니사 오객선 수영복 너무 튀는데? 진짜 수영복 다 수영복을 입혀야 되나 이거? 아 대부호 와 역시 유키 바로 만족이네요.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유키 혼자 만족이야.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역시 유키 제로의 히어로. 제발 대부호. 그렇지. 와 아무도 안 돼? 이거는 원장님이 욕바지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엔도보다도 원장님이 욕바지를 잠깐 가서 피버로 입막음을 하고 관록이 있으셔서 잘 막아. 걱정 안 했는데 섹시 파리 아이카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레이디로 막을 수 있다. 내가 이시마스 레이디스. 아 저거 뭐야 제떨이 교환. 여기는 돈 많은 사람들만 오는 데야. 지금 9호 이상급만 올 수 있어요. 9호 이상 후드티 보다 계곡공신은 마지막아 준비해요. 자 다음 대보죠. 이거 피보로 입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 여기서 연장 때리고 피보로 막아야 돼. 큰일 났네. 야 토크 큐트라니. 유아 어쩔 수 없다. 얘 레벨업 해야 돼. 아 1.5군으로는 역시 살짝 무리가 있군요. 이거 계산하면서 입 막자. 자 바로 연장. 연장. 피버로 3개를 막아야 되네. 아 2단계로 가야 되나? 얼음기였지. 어? 아 제떨인데. 아 미안합니다. 아 내가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아이씨 아.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신줄 놓은 것 같아 지금. 원장님 믿고 연장. 아 나도 처음 틀려봤어 지금. 어쩔 수 없지. 똑같구만. 아 두 번째 틀렸다고? 어허. 입막음 할 수 있는 애가 없어. 1.5군으로는 안 돼. 이 대부호만 가득한 이곳에. 어, 여기서 수반. 이번에 저거 피부 한번 더 가면 돼. 괜찮아.
쇼키가 그냥 쫙쫙 뽑았잖아. 귤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아, 귤이 없어가지고. 좋았어, 100만. 많이 땡겼어요. 레벨업 좀 하고 있어요.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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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 피버! 왔다나베, 오, 딱 맞아? 아, 이 사람은 누굴 붙여줘도 잘 맞는군요. 누굴 붙여줘도 잘 맞아. 잠깐 붙여주고, 계산 때리고, 바로 피버. 유키 체력이 많이 땡겼는데,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체력 좀 올려주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버 붙이고, 오케이. 여기 딱 붙었어. 굿. 섹시 토크. 코유키 바로 붙이고. 내가 최고 기록이 1180만이었나? 최고 기록이 1180만원인거야 지명! 안돼요! 안돼요! 지명이라니. 일단 6키로 입 맞고 계산 때리고 연장 가고. 아, 이거 못 바꿔주는데 지금 지명이라 대부호라서. 마지막으로 바뀌었어요. 엔도도 아마 안 될 텐데. 왜 지금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아, 체력이 다 빠졌군요. 그 스킬이 좀 빠졌네.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엔도가. 레이디가. 입 막으면 안 된다. 피보로 막아야지 어떻게. 원장님. 유아. 이거는 원장님 보내는 것보다 유아를 보내서 레벨업을 시키는 게 나아요. 지금은 레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장님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많아. 원장님, 엔도, 마리코, 원장님도 가고. 돈은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빨리 봐라. 대충 한 900만 원만 벌어도 돼. 보상을 전달. 마지막아 도와주고 있었어 몰래. 야, 유키 그래도 또 많이 뽑았네. 아, 유키 레벨업 안 하는 거 아니야? 왠지 레벨업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제트리. 피버 한 번 더 때리려나? 한 번은 더 때릴 수 있을 듯? 어? 게스트 글라스. 바로 때려, 바로. 아, 맘에 안 들어. 아까 실패해가지고, 와. 힘들어. 아, 피지컬이 안 돼.
원래 한 1100만원 찍었을 텐데. 아이, 아쉽네. 어, 유키 랩업 하네. 다행이다. 어. 이와도 랩업 하고, 유키도 랩업 하고, 그렇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17, 18, 19, 20, 20. 오, 많이 올랐어. 아, 유키 랩업 하니까 좀 할만하네. 98. 야, 역시, 넘버1, 넘버2가 능력치가, 역시 유키가 전성기 때 거의 100이었거든. 98, 87, 84, 97. 만렙인데, 107호, 180인데. 유한 어때? 70, 86, 92, 51. 아, 진짜 유키 넘사벽이 넘사벽. 아,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전설이 전설. 드디어 유아가 생겼군요. 유아의 숙제는 어떨지? 얘도 레벨업 빨리 시켜야 되니까. 근데 얘는 유아는 유아인데 이름이 풀네임이 뭐예요? 무슨 유아야? 얘는 어떤 성격일래나? 아, 어제 쇼코는 진짜 성격이 정말 까다로워가지고. 미카미 유아? 아, 어제 얘가 그거라 그랬지? 아이돌 출신 기억났어요. 무슨 AKA 42? 48? 뭐 그거. 이렇게 마주보고 유아와 대화하는 건 처음인 것 같군. 그러네요. 히루시와 얘기하니까 엄청 즐거워요. 어제 아이카랑 좋았는데. 저에 대해 더 알게 되면 키루시가 저한테 푹 빨리 휴지끈들 출동해서 얘 대략적인 성향을 알려줘. 적극적, 대식가, 4차원, 뭐 여리여리 뭐 이거 있잖아. 성격이 필요해. 그래야 대화를 저기 이끌어 나갈 수 있단 말이야. 48입니다. 아, 얘가 아이돌 출신이었는데 아이돌 DVD를 많이 보는 거야. 아이돌을 好きなのか? 형님, 사실 암 48입니다. 유아, 아이돌을 大好きなんですよ. 아이돌을 好きなのは 男だけかと. 거기서 굴러서 왔냐고? 女の 팬도 있는가? 물론. 최근 女の子の 아이돌 팬이 すっごい 増えてるんですよ. 可愛い女の子たちが 一生懸命歌って踊ってるのを見てると元気をもらえるんですよね. 돈도 실력이라는 성향이라고? はい. 키류さんにも おすすめですよ. 소극적이고 만성 귀차니즘 강한 마이. 꼭 빌려보고 싶어. 소극적이라고. 야, 성범에서 식당에 수영복 입고. 와, 本当ですか? 아, 유아のことをもっと知る. 소극적이면은 좀 천천히 다가서 가야 되나? 아니야, 만점이었어. 유아, 키류さんの その気持ち 嬉しいな. 아니야, 성격은 좀 밝은 것 같아. 어제 쇼코에 비하면 쇼코보단 좀 수월할지도 몰라. 그래도 유아가 그렇게 아이돌을 좋아했다고나. 마, 유아 자신은 모두 아이돌이다시. 그래서 気になるって とこもあります. 자기 아이돌이었다고 얘기하네. 소에바, そんな 話を 聞いた気がする. 本当に 아이돌だったのか? 本当ですってば. 뭐 인기 많았나 봐. 꽤 인기だったんですよ. 그러면 엄청 이슈가 됐겠다. AV 배우 하면. それはすごいな. 다가 인기가 있었나라. 얼마나 인기 있었겠어. 저 얼마나 이슈가 됐겠어. どうしてだと思います? 정보. 미카미 유아는 아이돌 출신이라 그런지 트와이스 안무를 추고 인스타에 영상을 올린 적이 많다. 아, 그래요? 돈을 벌지 못했다.
캐바클럽 쪽이. 아, 이건 뭐래도 절 별로 안 좋은 대답인데? 이거 돌죽 이거 팩폭이야? 뭐래도 안 좋은 대답이야. 돈을 벌지 못해서? 2번은 절대 아니고 1번 아니면 3인데 3번 같은데? 1번을 돈 못 벌었다고 질타주는 것도 캐바클라는 후가 아뜨이다 그럴까? 아 맞네. 오이 키리오사 유아のこと 何でも 分かってるんだね. 159cm 83億円、88億円、39億円、敏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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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てたみたいで、すぐにお店のエース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アイドルは昔からの夢だったけど、自分のいるべき場所はここなんだなって。それが辞めた理由かな。私に合ってる場所はキャバクラだと思った。그아이돌48그게48명이라서48명이라서그런거아니야다른일에뭐되기를문제네유아가캐바크라에란데좋았다고思える나라それが正解なんじゃねえか。응유아와맞지가ってなかったと思うよ。프로듀스원원막그런거보면누가누군지도모르잖아。ええだしね。うまいな。やはりキャバ嬢はユアに合っているんだな。あまり想像できないんだが、アイドルってのは普段どんなことをするんだ。いろいろあるけど、基本は歌とダンスですね。300名ライブしたりレッスンしたりって感じです。연습생이지옥이겠네。それ以外だと握手会とかファンの皆さんとの交流イベントみたいなものがありますね。ほう、握手会か。確かにファンは嬉しいかもな。握手다하게되면되겠다。すごい好評でしたよ。あとはグラビアとかかな。グラビア。はい。可愛いビキニとか着れるんですよね。結構セクシーなのもあったな。호세님정말많이보셨나보군요。キリュウさん。あ、いやすまん。だがどれもファンにとっては魅力的だな。似たようなことをやれば。정말많이봤다정말많이봤나봐かもしれないな。確かにそうですね。放射인でやるとしたら何をやろう。放射인에서한다면얘성격이아까노력형에소극적이라고는안했소극적이라개방적이라고그랬잖아돌발적이고성공욕심이있고유행에민감하다춤이좋고비키니축제악수에는아닌것같아이건너무좀얘개인을위한무대이벤트나비키니축제둘중에하나인데그래얘보면은아이돌을그만둔게사람도너무많고요즘말그뭐센터그시기그거하기도힘들고뭐그래서뭐적성에맞았다고는하지만힘들잖아띄워줘띄워줘유아의스테이지이벤트를넣는건어때야캬그게좋네유아열심히노래하고춤을춰미세도華やかになるし성격하고똑같네유아의힘과경험을しっかり活用できた方がいい。아스캔들때문에잘렸어요いろいろと面白いことをやっていこうぜ。はい。キリュウさんってやり手。노래춤다좋아하네。踊りに接客に頑張るね。しかし最近のアイドルってのは
いろいろやるんだな。俺の時代とは違うぜ。あか、ユラガン분석이완벽하네。どんな感じだったんですか？今みたいに大勢のグループってのはあまり多くなかったな。それに直接会えるような機会なんてほとんどなかった気がするぜ。へえ、そうなんですか。キリュウさんも青春時代好きなアイドルとかいたんですか？88년도때아이돌이누가있을까？키리가스무살이면88인데어른여성아이돌이문제가아니었다정답은이거같아근데어차피아무거나해도이거는퍼펙이니까재밌어보일만한대답이이번으로갑니다確かに好きなアイドルはいたな。え、そうなんですか？誰ですか？誰ですか？まあ、国民的人気。国民적인인기를누린アイドル？そこまで入れ込むことはなかったかな。へえ、キリュウさんにもそういう時代があったんですね。좋아하는거야키리우사모인간だったんですね안좋아하는거야오이오이오레오どんな風に見てたんだ Perfect 질질갈까쫙쫙쫙쫙쫙아여섯랩밖에못했습니다오얘는이벤트가없네유키는아이씨유키가40세고만39세인데정말저랑잘어울리지않습니까나이대도그렇고아이런여자는충성평생충성나하고너무잘어울리는것같아자애들쉬고아롤챔스우승멤버롤챔스우승멤버들로일단구성해서한번하고한판정도더뛰고롤드컵결승하면되겠네요아카나고아이카쇼코마이다아롤이래물드컵물챔스물챔스왜이러니또몸이세이코우로우시세리나세리나가애교의달인이었지세리나놓고우리의영원한에이스귤깝대기이게물챔스우승멤버예요이멤버가이멤버가왜냐면유키란다유키없었고쿄우키가납치당해서못나왔었잖아이게우승멤버야어제마지막에뭐야 AKB48 의자매그룹 HKT48 과 SKE48 중에 SKE48 의 ABCDE 중에 2팀의 센터뭐지 그몇명이야다합치면 몇명이란얘기야몇명이야이라시아이마세오객사도대체몇명이야귤껍데기진짜무시하지마세요
진짜 대박이야. 저 브론즈가 브론즈가 아니야. 여우코스 소샤인. 귤껍데기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대부호 토크 퍼니. 귤껍데기가 아 이게 무조건 첫 번째 그 보내는 게 귤껍데기네. 이상하게 얘는 모든 애들한테 다 맞아. 브론즈인데 풀타임이네요. 풀타임이면 토모미도 만렙이니까 갈 필요 없고 세리나 보내죠. 풀타임이니까. 아 귤껍데기니까 귤껍데기라 그러지. Love funny. 또모미. 이거 봐, 다 지금 거의 브론즈 골드 실버로만 들어갔습니다. 시어코. 에이스트는 아직 출동도 안 했어요. 대부 스킬 섹시 마이다 가도 될 듯. 와 불껍데기 해내잖아요 바로. 어 게스트 글라스 바로 해내죠. 이건 연장 각이죠. 저건 바로 연장이야. 이제 1분 30초 나오면은 포텐이 터질 거야 애들이. 토크 섹시. 자 카나 보내고. 오늘 한국에 왔다죠? 오늘 왔대. 이제 포텐 터질 시간이 됐습니다. 자 바로 연장 가고. 들껍데기는 실패할 일이 없지. 자 이제 바로 피버 가고. 좋아 시간 제일 긴 것들 대부호 두 개 걸렸죠. 이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물시간. 아이고 여기도 게스트 글라스. 저 손가락질을 조그맣게 하면 레이디스 글라스예요. 손가락질을 크게 하면 게스트 글라스. 바로 피버 또 때릴 수 있겠죠? 네. 그럼 올 피버가 가야 되겠지. 기아 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피버 가죠. 이제 말도 못하게 올라가죠 돈이. 어우 벌써 돈이 고생했네. 아 얼마 못 뺐네. 아 얼마 못 뺐어. 불껍데기 최고 기록이 1800만원인데 1200만원 밖에 못 빼다니. 처음에 풀타임으로 붙였어야 돼. 자 계산 체력이 아 얼마 못 빼서 연장을 붙여봐. 좋아 피바를 계속 유지를 해야죠. 대부 계속 토크 섹시야. 좀 깐깐한 아이카 정도는 돼도 안되네요. 토크 한 90 정도로는 안되나봐. 85 정도로는 90 넘어야 만족하는 애 같은데. 피버 붙이면 돼요. 이 정도면 피버 한 40초 30초 사이에서 갈 것 같은데. 체력 올려주고. 성수님이라니. 나 유키를 유키한테 성수님이라고 해. 유키로 바꿔줘요. 일단
쇼코 포상. 어, 이번에는 애들이 180만 찍는 애들이 없네. 이게 180, 2000, 거의 2000만 가까이 찍으려면 풀타임으로 와서 연장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더라고. 쇼코 바로 투입. 또 풀타임이죠. 어, 마이다 고생했네. 160, 어, 1650만. 고생했네. 빨리 피버 보내야 되는데. 불껍데기도 안 되면 마이다 바로 땜빵. 계산. 하나 고생했고요. 1500만 정도. 1500만 원. 피버 붙이고. 괜찮은 거 붙였네. 누굴 붙일까? 카나 러브 펀인데 불껍데기도 잘하네요. 불껍데기 붙이고 지명? 아이카 지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피지컬 요구하죠. 취소 때리면서 계산 때리면서 바로 아이카에서 바꿔주고 바로 지명으로. 4개의 연계 동작이 대략 2초 내외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옆으로 한 칸 위로 계산 때리면서 포상 때리면서 바로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바로 교체해주고. 카나로 바꿔주면서 바로 두 칸 옆으로 가서 내리면서 지명으로 얹어주는. 딱! 오케이. 딱 맞았어. 피지컬이 필요해. 이게 1초의 싸움이기 때문에. 계산. 연장 봐가지고. 대부호. 토크 퍼니. 일단 오시마로 욕받이 시켜놓고. 아, 예상했던 금액은 아니네요. 1000만 원 넘어야 되는데. 역시 불껍데기다. 물수건. 자자자자. 3초 2초 피버 오른쪽 한칸 최대한 뜯어내라고. 1초 남았어도 10만원 더 뜯어낼 수 있어. 고유크리도서. 10만원 더! 아, 어, 봐, 딱 10만원 더 부담 뜯어내죠? 딱 10만원 더 뜯어낸다니까? 천천히야, 천천히. 12명만 받아도 이 정도면. 1위하고 더블,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세리나 많이 오르네. 오케이. 쇼코도 만렙 됐어요. 만렙 100? 100? 700 90, 85, 80, 90 90, 40, 75, 90. 오케이. 줄도 많이 땡기지? 우리 아야, 아야랜다. 유어, 얘 이름이 뭐였지? 유아? 2단계 숙제가 떴군요. 근데 얘 견적 내가 짰나요? 어제 풀타임으로 보고 오늘 또 보는 견적 짰어요. 어제 장사는 어찌 된 능력치 성능 견적 짰는지 안 짰는지 기억이 안 나네. 60.